새벽 2시 41분. 예. 여기는 저희 그 처갓집 동네, 아, 화성시 안녕동입니다. 지금 자려고 했다가 도저히 지금 순댓국 한 그릇이 지금 너무 사무쳐가지고, 예. 이 처갓집 저희 그 근처에 24시간 여는 여기 순댓국집이 있거든요. 잠 안 오면 기존에도 와서 좀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 집인데 너무 한 그릇 사무쳐가지고 자고 있는 와이프한테 조용히, 예. 나 이거 좀 순댓국 한 그릇만 먹고 온다고 허락 맞고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아, 딴 거보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지금 순댓국이 먹고 싶었는데 양이 처갓집 근처에 24시간 그 영업을 하는 순댓국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. 아, 아우, 아, 자, 이제 오소리 감투, 아, 소금 살짝. 아, 쫄깃쫄깃하게 진짜 맛있습니다, 이거. 아, 국밥에 깍두기죠. 젓갈 안 넣구나. 아, 이게 그 처음 나올 때는 거의 그 하얀 사골 국물 같은 그 국물하고 국물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. 이게 내용물 순대랑 이런 거 들어간 거만. 그 나머지는 이제 토핑은 청양고추나 양념장, 뭐 대파 이런 거는 본인 기호에 딱 맞춰서 이제 넣어 먹으라고 딱 주는데, 아. 아, 이런 자유 토핑이 너무 좋아. 아. 근데 저희 전라도 고향 쪽 권에서는 요거 찍어 먹는 양념으로 이제 초장 같은 게 나오는데, 여기는 역시 서울 경기권이라 이게 소금. 아. 근데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잘한다. 뭔가 지금 되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총각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
일어나서 나와서 먹거나 그러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막 이렇게 행동이나 이동할 때 제약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상에 그냥 이 소소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 야 이렇게까지 또 행복할 줄 몰랐네 진짜. 아우 아 아까 자기 전에 아까 집에서 찬물로 샤워를 딱 하고 한 다시 또 순댓국에 또 땀이 또 젖어가기 시작하네 또 사서 곤란하다. 아. 아, 싸다. 오야 땀 나는 거 봐. 이 뜨거운 판에 국물을 살짝 해가지고. 마르지 말고 이렇게 딱 먹으라고 딱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좋은 것 같네요. 아. 맞아. 어우, 땀 봐라.
이 새벽에 아, 이 순댓국에 오소리감투 딱 먹고 오는 거 허락해준 각시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아 진짜 만족합니다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아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